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뭐 이거는 저희 그냥 개인적인 추측인데, 재미있는 추측인데, 밴디보가 저희 의견을 막 들은 걸까요? 제가 막 밴디보 음악이 굉장히 좀 서정적이고 팝바이브가 있고 막 힙합은 힙합인데 굉장히 좀 대중성이 있는 팝랩 같은 그런 음악들을 만드는 것 같다는 식의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요즘 밴디보가 제가 뭐 리액션 비디오를 관련해서 막 바빠서 자주 찍는 건 아닌데 뮤직비디오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거의 뭐 DJ 칼리드가 자신의 앨범 전곡을 뮤직비디오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으로 뮤직비디오가 지금 뭐 수도 없이 쏟아지고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상당히 빡센 곡들을 들고 옵니다. 저는 그게 좀 굉장히 놀랐어요. 이번에 제가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거의 3시간 전에 올라온 Thunderz와 웬디보가 협업한 뮤직비디오 Most Hated, 이것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조합도 굉장히 신기해요. 던돌즈와 밴디보, 밴디보와 던돌즈, 접점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음악적인 접점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근데 어찌됐든 굉장히 또 놀라운 조합으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꽤나 빡센 곡을 갖고 왔어요. 그래요, 저는 던돌즈 같은 래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기 때문에 빡센 음악들을 만들더라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밴디보가 그런 음악들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제가 막 리액션 비디오 했던 곡 중에 밴디보가 돕한 곡들도 가끔씩 내놓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정서가 그래도 좀 팝바이브가 느껴지는 대중적인 곡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이 뮤직비디오는 저한테는 좀 굉장히 흥미롭고 놀랍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던돌즈와 밴디보와 함께한 Most Hated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던돌즈는 저는 이런 바이브의 음악에 랩을 해야 어울리는 것 같아. 목소리가 러프하고 좀 남성적인 매력이 강하잖아요. 야, 생각보다 굉장히 빡셉니다. 좀 요즘에 밴디의 재발견을 좀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 야,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분노의 질주 OST에 수록돼야 될 그런 곡인 것 같아. 훅 진짜 좋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거죠. 비트의 전개감이나 뭔가 비트의 전개 방식이나 곡의 분위기는 굉장히 긴장감을 주고 긴박한 느낌을 주게 하지만, 훅은 굉장히 또 서정적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 벌스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자기 벌스는 또 도파게 가져가면서. 저는 이 곡 들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에이셉 퍼그의 플레인 제인 같은 거 생각난다. 약간 좀 그 리듬을 쪼개지는 리듬 자체가 굉장히 긴장감 들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던돌즈의 목소리도 도파해서 좋지만 무엇보다도 랩 스킬이 스킬풀한 매력이 있어서도 또 좋은 것 같아. 와, 멈추지 않네요. 멈추지 않아. 야, 플로우 미쳤는데? 근데 2번은 어딨지? 곧 나오나? 우!
나온다. 굉장히 러프해요. 그냥 벌스가 그냥 플로우가 굉장히 러프해요. 아 역시 제가 최근에 이보에 대해서 좀 막 극찬하는 얘기들을 했잖아요. 아 요즘에 제가 저 이보의 목소리나 벌스에 좀 많이 꽂혔어 사실은. 사실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그냥 몽골이 팝을 제가 외국인으로서 느꼈던 성격과 굉장히 잘 맞아요. 긴장감 있고 러프하고 터프하고 약간 이런 느낌들? 아... 거의 모든 곡들에 대한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 밴디보인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만큼 이제 곧 다가오는 발매되는 앨범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DJ 칼리드가 앨범 전곡에 대한 뮤직비디오를 찍는 것처럼 말이죠. 밴디보의 앨범이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팝적인 분위기도 가져가는 곡들도 있지만 이렇게 좀 빡센 곡들, 그동안 밴디보한테서 느끼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막 토해내는 그런 곡들이 좀 있을 것 같아. 약간 저는 이런 긴장감을 주고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는 비트의 전개 방식이나 이런 게 그냥 뭔가 분노의 질주 같은 영화 OST 같은 것도 막 상상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저의 뭐 편견이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몽골이 팝을 접했을 때 어떤 래퍼들한테 느꼈던 느낌이 그랬던 거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몽골 힙합다운 성격의 뮤직비디오와 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남성미 있고 강인하고 랩 스킬이나 뭔가 퍼포먼스 자체가 되게 굉장히 힘있고 박력있는 느낌들이 많이 났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이 곡에서도 굉장히 잘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저도 던돌지를 좋아하는데 던돌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래퍼들의 목소리가 기본적으로 도파면 이미 50포인트는 먹고 시작한다고. 던돌지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이미 카리스마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랩 툭툭 뱉어도 그게 그냥 멋있어. 그러니까 힙합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목소리 같은 거죠. 그리고 러프한 벌스와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훅을 넘나드는 밴디의 재능도 굉장히 놀라웠고, 굉장히 좀 날선 벌스, 날선 플로우들을 막 뱉는 이보의 벌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이거 뮤직비디오가 또 있을까요? 이거 계속 기대되는데? 앨범이 나오기 전부터 계속 뮤직비디오를 쏟아내니까 또 나오는 뮤직비디오가 있는지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거 있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